나이는 23세. 직업은 아 댄스 가수야? 총을 왜 들고 있는 거야 도대체? 용의자가 총은 6명이구만. 용의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프로필에는 용의자가 총 6명이거든요? 지금 한 분이 빠진 것 같은데 한 분은 지금 누가 빠졌죠? 아, 윤 대표! 네. 윤 대표 지금 어디 계신지 지금 혹시 아시는 분? 잘 모르겠어요. 전 대표님 아까 모르나요? 보고 못 봤는데요. 지금 그 친구가 사라지면 그 친구는 굉장히 강력하게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망갔나 봐, 윤 대표님.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여기 계신 다섯 분은 아이돌 씨의 살해 용의자와 동시에 윤 대표 씨의 살해 용의자이기도 합니다. 형 빨리 좀 해. 어? 연습생 신세 계속 이러고 있고 싶어? 우와, 뭐 이런 게 다 있어. 어? 핏자국? 화장실에 핏자국이 있어? 이게 뭐야? 누가 변기에... 아, 아이돌이 왜 사망했을까? 매니저 와이프가 연습생, 질투신가 여러 가지 내부 트러블로 인해서 같은 그런 멤버, 평소에 굉장히 뭔가 좀 불만이 많이 있구나. 박쿼디 같은 경우는 아이돌 씨의 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회장이라는 사람이 스폰서로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이돌과 대표,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살해를 한다. 뭔가 이득보다는 조금 분노나 내부 트러블 가장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장로드나 15컬. 얘기했던 건 얘기하지 말고요. 아, 알겠습니다. 안 한 것만 해. 그 범인이 명치에 정확히 깊숙이 박혀있는 이 칼을 자세히 살펴보면 옆에 아하라고 써있습니다. 아하가 브랜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아하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거... 하, 회장. 어? 아이돌. 아, 이돌. 하니. 아, 본인이 선물한 거예요. 왜냐면 그런 밀리터리 용품들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수많은 칼 중에 왜 그 칼로? 걔가 있어.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사준 게 거의 대부분일걸? 평소에 윤 대표가 연락을 좀 많이 무시하나요? 화회장과의 그런 문자 내용을 보니까 화회장이 굉장히 좀 문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표가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문자를 좀 네, 문자를 무시하고 피하더라고요. 아이돌과 뭔가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든지 그런 느낌은 전혀 낌새를 못 쳤습니까? 요즘 둘 다 연락이 잘 안 되긴 했지. 그리고 장 멤버의 제가 휴지통을 제가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니까 혼인 신고서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박 사생이 일방적으로 장 멤버에게 보낸 듯한 그런 혼인 신고서, 마치 선물처럼. 야, 그거 진짜 그냥... 오빠 그거 버렸더라. 누나, 저 이제 무릎도 안 좋고요. 옛날처럼 안 돼요, 몸이. 자꾸 박 사생... 이러시면 나 15컬한테 갈아탄다. 박 사생이 이 친구는 순전히 여기에 들어온 이유가 장 멤버 당신 저격이지, 때문입니다. 저격. 신드롬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한 것도 장 멤버에 대한 관심 때문에 스크랩을 한 거고, 아까 봤었던 그 혈서 있죠? 뭐 멤버 없인 너 마,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그것도 제가 봤을 땐 본인이 직접 혈서를 쓰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생각 이상으로 정말로
굉장히 집착성을 보이고 있었고. 근데 칼로 분명히 칼만으로도 죽는데 가스총이 등장했다는 건 네. 만력으로 저항할 때 제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스총이 등장한 거죠. 그러면 여자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자일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자도 우리도 알잖아. 우리 대표님 조직폭력배 출신에. 그렇죠. 남자도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단 현재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정보를 같이 듣고 생각을 해본 결과 제가 지금 일단 생각하고 있는 범인을 한 명 찍도록 하겠습니다. 난 아니야. 나도 아니야. 그럼 나야? 하지 마. 아니요. 당신이에요. 당신이에요. 나중에 좀 더 확신 있게 다시 찍겠지만은 일단 지금 당장은 15컬 당신입니다. 15컬 당신입니다. 이 대표는 이 15컬 이 친구의 노래를 훔쳐서 아이돌을 데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성공하려고. 근데 10년 계약 거의 노예 계약 수준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었고 10년 계약에 합쳐니까 연봉 300만 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분노는 충분히 살인을 할 수 있는. 자 어쨌든 잘 들었고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모든 걸 찾아보도록 하죠. 가시죠. 오케이. 저 장갑 하회장갑 아니에요? 가죽장갑? 커플템? 아니에요? 아 내가 사준 거야. 칼도 사주고 장갑도 사준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거 거의 다가 내가 사준 거야.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위자료 좀 많이 받았거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한 명이 둘을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응. 어. 그러니까 이 아이돌과 윤 대표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어서 둘 대 손으로 둘이 싸워서 죽었는데 죽고, 그다음에 범인은 한 명만 죽였을 수도 연쇄살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야. 둘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싸워서 뭐 죽일 만한 일이 없어. 둘 다 둘 다한테 원한이 있는 거예요. 분명 윤 대표가 먼저 죽은 게 맞아. 왜냐면 그래. 여기도 윤 대표 사무실이잖아. 끌고 갔으니까. 윤 대표 사무실에서 죽이고 끌고 갔어. 그래서 걸레질을 하다가 얘가 들어온 거야. 조직폭력배 출신인 윤 대표를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스총으로. 가스총. 총. 가스총으로 한 다음에 죽였지. 갖고 왔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 서류를 처리를 하고. 그렇지. 범인은 그럼 뭔가 그 서류만 찾으면 돼. 범인은 뭔가 서류 요구 사항이라고 써져 있어? 요구 사항이라고 써져 있어. 요구 사항이라고 써져 있으면 요구 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요구 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소속 연예인? 그렇지. 장멤버? 장멤버? 가방으로. 장멤버 아니면은 15컬. 또 내 이름 나온다. 또 엉뚱한데 또 하고 있다. 이거 뭐야? 왜? 뭐 나보고 아무도 못 찾았는지 이거. 뭔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 여기 카메라에 이거 꺼놨는데. 그거 뭐야? 디카? 디카? 어? 이거 뭐야? 신체 포기각 썼을 때 맞았나 봐. 그래, 돼지게 맞았을 때야 이때. 아이씨. 아이 겁나 빌고 있구만 그냥 아주. 누구야? 아유, 나한테는 맨날 까불더니. 이거 누구야? 윤 회장이야? 배야? 쟨 거 같은데? 팔찌! 너 얘한테도 맞았어? 잠깐만! 이거 내 시계야. 아니야, 팔찌가 아이돌이 거잖아. 맞네! 맞네! 아이돌이 때렸네! 와 대박! 아이돌한테 맞았어! 뭐 기지 갑자기 형 그때 말문이 막혔어. 아니야, 너무 진짜로, 맞아가지고 진짜로. 지금 와 진짜로 아니야. 너무 맞아서 지금 아니야.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야? 장로드는 윤 대표랑 아이돌을 하나로 본 거예요. 한 묶음으로 본 거예요. 신체 포기각서 자체도 아이돌 머리에서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저 피 걸레에도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대표한테 원한이에요. 대표한테 원한이라서 여기서 뭐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나온 거야. 뭐 이놈 자식아 이러고 나온 거야. 근데 여기에서 가스총을 팍 쏘고 이렇게 찌르는 거야. 몇 번 찔렸어. 그래서 여기서 죽었어. 죽은 거를 죽이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끌고 간 거지. 그렇지. 이거 빨리 치워야 되겠다. 끌고 가지. 끌고 가서 끌고 가서 여기다 치워놓고 걸레로 닦고 있었는데 닦고 있었던 와중에 누가 소리가 거야? 들려가지고 뭐지? 얘랑도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 씨 이렇게 된 거 해가지고 나중에 죽인 거거든?
그러면 손을 씻을 정도로 튀었으면 옷에도 튀지 않았을까? 15컬 이 셔츠 좀 한번 나 벗어줘. 왜냐면 셔츠를 뭐 아니 아니 이 묶어줘 난방. 부끄럽구만. 죄송하지만 15컬 몸 수색 좀 해줄까? 혈연을 보려고 그러는 거야. 누나가 딴 마음은 아유. 없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인정합니다. 아니 없어. 이상한데? 오늘 원래 계속 이 옷이었었어? 15컬이 입은 옷은 반딱반딱하니까 물로 확 씻어낼 수 있죠. 방수. 보자. 초기와 쇠고랑 채워 날 그동안 속인 너를 잡아 넣을 테다. 주먹 쥐고 조준 준비하고 분노 억울 모두 담아 날려버릴 테다. 아 그런데 그녀는 알고 보니 선역 복서. 여러분 이제 슬슬 모이시죠. 저는 15컬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응? 근데 같은 공간에 있었던 15컬은 왜 아무 소리를 못 들었을까? 작업실은 방음 처리가 엄청 잘 돼 있어요. 밖에서는 안의 소리가 안 들리고 안에서는 밖의 소리가 안 들리죠. 방음 처리가 잘 돼 있다? 15컬은 그러면 생각이 어때요? 내가 범인이 아니라면 다른 누군가가 좀 장난 어쨌든 윤 대표랑 아이돌이랑 두 명한테 동기부여가 있는 분은 장르도 싫어. 아니 형 그 아이돌한테 맞은 게 언제야 저거 맞았던 게? 난 맞은 때 진짜 잘 기억이 없어요.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진짜로? 그 찌라시 사건도 아이돌이 알고 있지. 뭐 그렇겠지. 되게 지금 불리한 상황이야 그게. 모르겠어요. 나 그냥 맞았어. 맞았어.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고. 표정 좀 짓지 마. 아이돌이 정말 윤 대표랑 같이 이런 걸 차리고 싶었을까? 무조건 세판 짜고 싶대. 그렇죠. 내가 싫었을 수도 있어. 만약에 하 회장이 범인이라면 하 회장이 기자들한테 문자를 받은 거야. 찌라씨 지금 너가 스폰해주는 애가 뭐 잡지에서 이러고 잡지에서 봐서 이러고 있다고 문자도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화가 나 있는 와중에 SNS 계정을 봤지. 너무 싫다 늙은니 그런 걸 보고 분노해서 죽였을 수도 있지. 하 회장님은 그냥 약속이 끝나고 오니까 7시 반이었나요? 네 7시 반에 도착을 했고 윤 대표랑은 7시에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왜 늦게 오신 거죠? 러시아워. 러시아워. 그럼 손톱은 언제 빠진 거예요? 손톱은 왜 빠졌지? 3시에 중앙 창투 거기서 전화가 온 거야. 나는 하 엔터테인먼트에 내가 투자를 한 걸 다 빼겠다. 그 말에 3시 반에 뭐야 윤 대표 사무실에 와서 짖었어. 그 서류를 찾으려고 내 가방에 있던 서류를. 네. 그때 이 손톱이 떨어진 거고 서류를 찾았지. 애초에 윤 대표라는 사람은 조폭이잖아요. 조폭 출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에게는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스총과 칼을 준비한 거고요. 맞아본 사람이 준비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스총을 준비하고 칼로 팡팡팡 찌른 다음에 그치. 너무 맞아봐서 무서운 걸 알아서 우리 회사, 가스총을 들고 왔어? 우리 회사 사람들 중에서 그 뭐 대표님 상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끝까지 찜찜한 거 한 구석이라면 바로 내일 모레가 만기인 신체 포기 각서. 일단 확실히 하나씩 정리해보면은 자, 이 두 명이 살해 당함으로써 누군가 뭔가 이득을 취한다. 그거는 확실히 없나요? 속이 시원하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랑은 봐봐요. 장로드 같은 경우에는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내일 당장 1억을 안 주면 죽어요. 아, 그러니까 장기가 없어져요, 하나씩. 장기가 하나씩 없어.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죽여야 돼, 이 사람은. 그렇네. 죽기 싫으면 죽여야 돼.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나는 고기가 내가 다시 쓰면 돼, 내가 쓴 건데 다른 거 쓰면 되지. 이 눈빛에 지금 설득당하고 있어. 신체 포기 각서를 썼잖아. 자기 목숨을 건지네. 그러니까 정확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둘이야. 원, 투, 쓰리까지죠. 원, 투, 쓰리지. 왜냐면은 도망가려고 했잖아, 그 친구들끼리 따로. 그걸 막을 수가 있었죠. 아, 진짜. 오늘은 그걸 결정적인 걸 못 찾았나 봐. 아이고 아이고. 아 계속 뭘 보는데 안 나와. 나는 윤 대표가 아무리 무슨 조폭이었다 그리고 그가 완력적으로 강하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스총을 썼다는 건 여자예요.
핸디캡을 주고 그 다음에 흉기를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진짜 고민이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둘 중에 하나인데. 하회장은 창투사한테 전화를 받았어. 야, 배신 당했어. 투자 못 하겠어, 더 이상. 이게 무슨 소리야? 이씨. 도저히 못 참겠어. 찾아갔어. 가스총, 칼, 어떤 거. 그래서 윤대표를 죽였어. 그 아이돌이 들어왔어.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회장님? 회장님? 야, 너 빨리 뭐 해. 거기서 몸싸움을 하다가 손톱이 부러졌어. 그리고 죽였어. 하회장, 범인. 아니야? 아, 김춘평. 목숨, 미래. 내 목숨, 내 미래. 15컬의 나이에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건 제 생각에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했을 것 같아요. 천천히 살펴보니까 정말 완전 15컬한테 너무 부당한 계약서더라고요. 그가 창작해낸 모든 창작물들이 소유가 갑 회사한테 있고 계약이 끝난 후에도 그게 유지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건 충분한 사례 동기가 될 수도 있겠죠. 신변이야 맞먹을 만한 내 미래에 관련된 거니까.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아, 전 아무래도 그 신체 포기 각서에 되게 연연이 되나 봐요. 살려면 뭐라도 해야 돼요. 아니면 뭐 1억 원 당장은 없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사진. 아까 제가 봤을 땐 그 아이돌 같거든요. 아이돌도 이 사실을 안 것 같아. 그 찌라시 돌린 게 장로드였잖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었어요. 장로드 씨, 당신이 범인이야. 자기는 지금 데뷔도 못하고 좋은 곡을 오랜만에 만들었는데 아이돌이라는 친구가 그 곡으로 상의도 없이 데뷔를 한다는 거에, 솔로 데뷔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 화가 났을 것 같고 사무실에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써서 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먹히니까 화가 나서 아이돌 방에 가서 그런 범행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범행 저지르고 그걸 좀 치우는 와중에 아이돌이 들어와서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를 한 것 같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범인은 바로 너야! 못된 놈. 결정적으로 요구사항이라는 걸 범인이 분명 없애려고 했고 화장실에서 혈흔을 씻은 것 같아요. 요구사항을 내세울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당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뭔가 문서의 흔적을 찾고 싶었어요. 게임 크라임 시2의 다섯 번째 사건. 아이돌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기 위한 숨막히는 추리 게임의 결과. 범인으로 가장 많은 지목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지금부터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최종 범인 후보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범인 지목 투표 결과. 0표를 받은 사람은 0표. 박코디, 장멤버, 범인 후보 제외. 그럼 장 멤버? 나를 뽑았다고? 장 로비가 장 로비래. 장 로비가 아니고? 로비도 아니고? 장 로비. 너 누가 찍었나 봐. 나를 왜 찍었지? 아이씨. 남은 사람들 중 최종 범인 후보로 지목된 사람. 다섯 표를 받은 시보컬입니다. 시보컬 최. 와, 나는 진짜 하회장은 누가 찍었어? 누가 찍은 거야? 내가 찍었어. 아, 아 돌렸네요. 뭐야 이 신나 뭐야? 뭐야 얘는. 들어가시죠. 와 진짜 자, 오늘 맞는 것 같아. 오늘 뭐 장로드 씨 잘 생각해 보고 15컬 가둬요. 아니 어쩌려고 나 아니라니까. 그럼 그럼. 바뀌는 길 없죠. 어? 기회가 없어. 없어. 지금 월프라서 기회가 없어. 없어. 와 너무 잘하시네 진짜.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아프다. 아무리 생각해도 15컬이야. 저 아니라고요. 아니야. 15컬. 누가 저한테 보컬 뽑아줬어? 15컬.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마디 하라고요? 어. 엑소엘 도와줘요. 엑소엘 도와줘. 그럼 우리 죽어. 엑소엘. 찾겠습니다. 아니라고요. 저는 안 찍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15컬을 지목했던 홍탐정, 박코디, 장로드, 하 회장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혼자 뒤로 가는 게 안 나아요? 좋은 거예요. 저 아니니까. 15컬이 진범일 경우 박코디, 장로드, 하 회장 세 분은 각각 100만 원을, 홍탐정은 200만 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15컬이 범인이 아닐 경우 진범이 500만 원의 상금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그럴 일은 없어. 그럴 일은 대박. 없어. 대박. 그럴 일은 없어야 돼. 사회장이면 나 10%만 주라. 그럴 일은 없어. 그럴 일은 없어. 큰일 날 거예요, 이제. 본격 추리 게임, 크라임씬2의 다섯 번째 사건. 아이돌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15컬. 과연 그가 아이돌과 윤 대표를 죽인 범인일까요? 15컬. 15컬. 당신은 아이돌과 윤 대표를 살해한 범인이 아니죠. 사망자가 두 명이라 너무 어려웠는데 15컬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노래 계약을 했던 거 그리고 악폭 카피를 당한 그걸 알게 된 게 오늘 당일이에요. 사건 당일날 윤 대표를 찾아갔지만은 퇴짜 많았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 친구가 분노를 느꼈을 테고 이 친구가 원래 그런 밀리터리 모으는 거 알고 총과 칼을 몰래 들고 갑니다. 가스총을 뿌리고 칼을 세 방 찌르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윤 대표의 핸드폰을 보니까 아이돌과의 그런 모종의 거래 이런 모든 거에서 아이돌한테도 똑같이 분노가 쌓여가지고 아이돌을 불러서 살해하고 화장실 갔다가 그 요구사항 다 버리고 피드를 씻고 녹음실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척을 하고 싶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15컬 너야. 15컬! 15컬! 당신은 아이돌과 윤 대표를 살해한 범인이 맞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좋지 않구나. 뭐 완벽했어요. 예. 상황이 너무 딱 떨어져 가지고. 범인일 때 범인 잡히는 게 제일 들어오 기분. 진짜 범인인데 잡히면 진짜 기분 안 좋아. 그 기분 알아.